그 목표나 기대 수준을 그렇게 높게 잡으면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목표나 기대 수준을 좀 낮게 잡으면 사실은 거기에 따른 어떤 뭐 우리 갈등이라든지 뭐 이런 뭐또 서로 이제 소모적으로 가는 거죠. 이 갈등이나 소모를 갖다 크게 줄일 수 있는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이제 계속 둘다다 이제 정신적으로 힘들어지고 결국 뭐냐? 그럼 결과가 잘 나오느냐? 결국 잘안 나와요. 결국 다둘다 희생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파악을 하고 있다는 것. 또 적어도 사람이라는 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변화 가능성 속에서 좋았다 안 좋았다 하는 어떤 흐름 속에 이렇게 있는 존재다. 그걸 이제 전제해 둔다면 상태가 조금 안 좋은 상태일 때는 좀 기다려 주는 거. 내가 나름대로 조금 좀 자극을 줬는데도 반응이 없는 걸 보면 그런 흐름 속에 있나 보다. 있나 보다라고 이렇게 정서적으로 그 상대방을 이렇게 이해하거나 아우를 수가 있는 거죠. 자기는 그러냐고요, 자기도. 자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침 기분 다르고, 점심 기분 다르고, 저녁 기분 다르다 이거죠. 그러면서 남한테는 뭐예요? 또는 가까운 가족한테는 한결같은 모양을 기대한다, 한결같은 모양. 그게 이제 인간에 대한 이해가 좀 너무 뭐냐면 좁은 시각으로 바라본 것이다. 좀큰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인간은 뭐냐? 다 변한다, 이거 변한다. 일단 다 변한다. 당연하다, 이거 다 변한다. 이 세상에 안 변하는 건 뭐예요? 죽은 거라는 거예요. 안 변하는 건.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건 무조건 변하는 것이고,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 방향성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주기성이나 순환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주기성이나 순환성. 그래서, 이쪽에 관련된 책 중에 그 노자이가 도덕경은 제목 들어보셨죠? 도덕경. 도덕경에 나오는 말이지만, 천지 만물이 돌아다니는 모양을 뭐라고 하느냐, 반자. 도지동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반자. 반자가 돌이킬 반자죠, 그죠? 우리 반동분자 할때 이게 반자죠. 반대하다 할 때. 되돌아오는 것. 되돌아오는 것은 뭐예요? 결국 도의 움직임이다. 그러니까 이 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운행, 자연의 운행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길이 되는 것이고 그 길의 움직임이 결국 뭐 어떻게 다니느냐? 반 돌이킨다는 거죠. 갔다가 돌아오고 내려갔다가 돌아 올라오고 이렇게 극단성을 어느 정도 가지게 되면은 도리어 돌이킨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변화성 속에서 우리가 사람도 살아있고 뭐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이 다 이런 어떤 흐름이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좀 생각의 융통성을 좀 크게 열어두고 세상사를 살아가면 그러니까 못 참을 것도 다 참아요. 못 참는 게요.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이해를. 이게 제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우리 이 역을 이렇게 쭉 이렇게 연관 입장에서 볼 때, 참 안타까운 표현이 참아라 이러거든요. 참으면 안 돼요, 참으면. 이게 참는다는 거는 그 순간에 여러 가지 어떤 극단성을 피하게 해주는 장점이 있지만, 참는다는 것은 어떤 우리가 화가 나는 거를 어떻게 해요? 화가 나는 거를 화가 치밀어 오른다 하잖아요, 그죠? 치밀어 오르는 걸 어떻게 해요? 위에서 덮어두는 거죠, 덮어두는 거. 그 덮어두는 게 어디 가요, 안 가요?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거 이게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꾹꾹 눌러 이런 표현하죠, 그죠?
속이 확 뒤집어지는 거를 어떻게 해요? 꾹꾹 눌러줘, 그죠? 그럼 이 뒤집어지려고 하는 에너지를 어떻게 억지로 닫아놓은 거잖아요. 예.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이제 서서히 해소는 되겠죠. 예. 해소는 되지만, 그것이 근원적인 해결은 아니다는 거죠. 예. 그러면, 뭐가 그러면 근원적인 해결이냐? 이해랬는데, 이해. 예. 그래서 이해를 한다는 게 뭐냐면, 까닭을 안다는 거죠, 까닭. 예. 까닭을 알면은, 예, 뭐 용서하고 이해하고 뭐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 아이가, 아주 젖먹이 아이죠, 젖먹이 아이가. 공중도덕을 무시하고, 예. 공중도덕을 무시해버리고, 막 여러 사람 있는 데서 응애응애 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 이런 울고 있는 아이를 보고 어떻게 해요? 막 입을 틀어막으면서, 어? 울지 마라, 참아라, 이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젖을 빨리 타가지고, 우유병, 예? 젖병을 가져와가지고, 우유를 딱 먹이는 게 그게 정답이에요. 그럴까요? 예. 그래서 젖병을 빨리 물려버려야 된다니까요. 왜? 배고파서 우는 줄을 뭐냐면, 까닭을 알았으니까. 까닭을 알았으니까. 예. 그래서 그, 예,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 또 까닭을 알고 있다는 것은, 그게 참고 말고 할 것도 없는 거죠. 그, 아, 얘가 공중도덕을 무시하는 걸 생각하면, 예, 얘가, 아이고, 굉장히 뭐 잘못을 저지르고 있구나. 그래도 내가 참아야지. 이런 구도로 바라볼 수 있지만, 예, 그게 아니라 배가 고파서 울고 있다는 걸 알았으면 어떻게 해요? 예, 이해를 하고 또 그걸 해소할 수 있잖아요. 예, 해소할. 결국 뭐냐면 우리가 그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결국 화나거나 싸우거나 결국은 뭐더 나아가서는 막 죽이고 싶다 이런 것도 생겨나는 이유가 뭐예요? 예, 상대방에 대한 어떤 이해 또 상대방의 행위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 거기에는 어떤 사람이 예, 뭐 이렇게 행동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행동을 한다. 예, 거기에는 반드시 까닭이 있는 거예요. 예. 그 결국 뭐냐면 그런 어떤 그 행동을 만들게 되는 게 뭐냐면 예, 조건 때문에 조건. 그래서 이 조건을 근원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가. 그것이 예, 공간적인 문제냐, 시간적인 문제냐 이게. 공간적인 조건, 시간적인 조건 이 두 가지가 있겠죠, 그죠? 공간적인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예, 뭐 구조적으로 예를 들어. 그 부분이 뭐냐면 구멍이 나서 어떤 뭐 그릇에 구멍이 나서 그쪽으로 자꾸 물이 샌다. 이게 무슨 문제예요? 예. 공간적인 어떤 조건에서 뭔가 문제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예, 뭐 행동이나 현상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 조건을 갖다가 이제 개선하는 것도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 예, 이걸 못하게 한다는 거, 행동을 못하게 한다는 이런 게 예, 근원적인 어떤 해결법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 우리 이 방 안에 뭐 병아리가 한 50마리가 있다. 예, 그러면 이 병아리와 대화를 하는 방법이 뭡니까? 이 병아리들하고도 대화가 되거든요. 예. 대화하는 방법 딱 하나입니다. 좁쌀 한 주먹만 있으면 얘들하고 대화가 가능하다니까요. 주저앉아가지고 이렇게, 그죠? 좁쌀이를 쭉 흘리면 어떻게 해요? 다 오잖아요, 얘들하고. 예. 이리 온! 이러면, 그죠? 다 따라오죠? 네. 그 50마리 그 병아리를 한꺼번에 춤추게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압니까? 큰 후라이팬을 하나 준비해요. 전부 다 거기다 담고, 밑에 가스레인지 불을 탁 붙이면, 잠시 후부터는 이제 춤을 추기 시작하겠죠, 그죠? 그게 뭐냐면, 조건을 개선하라는 거죠, 조건. 예. 결국은, 어떤 현상이나 어떤 행동이 그렇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 거기에는 반드시 원인적인 조건이 있다. 그 주로 공간적인 조건에서 드러나는 것은 공간 문제니까, 그건 공간적으로 해결하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시간적인 어떤 조건은 뭐냐면, 우리가 여름에 이러면,
앞뜰 뒤뜰 할 거 없이 뭐가 자라요? 우리 일반적인 포장된 도로가 아니면은 흙으로 된 곳에는 뭐가 여름에는 막 나죠? 풀과 잡초들이 막 자라죠, 그죠? 자, 요건 뭐냐면 풀과 잡초가 자라는 어떤 조건이 뭐예요? 공간적인 문제도 기본적으로 있지만, 그죠? 그럼 야드라고 하는 공간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계절적으로 무엇이기 때문에, 예, 봄과 여름이기 때문에 아무리 뭐냐면 베어내도 뭐냐면 또 자라는 거예요. 이쪽에 깎고 있는 사이에 저쪽에는 또 잡초가 또 자라고 했대요. 왜? 시간적인 조건 때문에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은 이제 공간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아니면 시간적인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조건을 개선해 놓을 것은 할 때 행동이나 현상이 자연적으로 바뀌는 것이 당연한 거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학문을 통해서, 물론 이제 나는 막 그 대나무에 저 갖고 이렇게 그분이 오셨네 이걸 하고 싶다 하는 분도 있겠지만 이게 이제 그걸 이제 그런 분야로 많이 흘러간, 그렇게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그 주역이라고 들어보셨죠? 역학, 역학이 이제 바뀔역 또 시울 이자로 쓰는데, 역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렇게 변화에 대한 수많은 연구를 이렇게 하는 학문인데, 그렇게 이제 미래의 측 중심으로 막 이렇게 분류를 하는 그 분야를 대체로 이제 상수역이라 그래요. 상수역이라서 이제 그 지금까지 온 걸 갖다가 나타난 현상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하는 거죠. 그 상수역. 그럼 지금 이 역이 주는 원리를 통해 가지고 어떤 그 인간의 윤리라든지 어떤 삶의 어떤 여러 가지 양식을 갖추는데 그 정신적인 또는 사상적인 어떤 요소로 활용하는 게 주로 이제 의리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학문을 가지고 우리가 그 예측 중심의 그 상수역을 할 수도 있고, 이 인간이 원래 이렇게 부득이한 어떤 그 흐름 속에 존재하고 있구나를 이해하고, 인간에 대한 이해와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철학적인 바탕, 기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설정해서 그 삶의 어떤 그 처세의 여러 가지 도덕으로 활용하는 이런 측면이 이제 의리역이거든요. 의리역. 그러니까 상수, 의리. 그래서 뭐 이쪽이든 이쪽이든 여러분이 이제 대나무를 원하는 분들은 이제 이쪽이고, 대나무를 떠나서 인간이란 그런 게 아니야 하면서 자기가 크게 인생을 이렇게 아우르면서 사는 어떤 그 식견, 도량 이런 것들을 얻게 되는 게 이제 주로 이제 의리역이니까, 여러분이 이런 어떤 배경적인 어떤 요소를 좀 전제를 해두고 이 학문을 갖다가 접해보시면 두드러지는 현상은 뭐냐면 싸울 일이 별로 없다는 거죠. 자아가 와절하노 이런 게 없다니까요. 잘 모르지만 하나로 규정하기 어렵지만 까닭이 있을 것이다. 이러이러한 까닭으로 인해서 이러이러한 현상이 또는 행위가 드러났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 원인적인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떤 삶, 뭐 현상 이런 걸 다 접해서 극복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이 공간 분석은 이제 여러분이 워낙 많이 훈련이 많이 되어 있지만 이 시간 분석은 이제 훈련이 많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 해결의 그 어떤 방법에서 뭘 지금 당장 막 해결 못하면 막 숨이 껄떡 넘어간다 하죠, 그죠? 숨이 껄떡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이제 이게 시간이 원인이 된 것을 이게 마음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원인이 되어 있다는 걸 알면 답은 나오잖아요. 조금 기다리라는 거죠. 그 기다리는데 힘들지 않게 기다리려면 어떻게 해요? 구조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게. 변화의 구조. 왜 뭐냐면은 가을에는 그렇게 날씨가 좋은데도 낙엽이 지는가?
그것도 제가 안 그랬는데요, 하는 사람. 아, 내가 안 그랬잖아요. 안 그랬는데 왜 지느냐, 이거죠. 왜. 그래서 그런 그 구조에 대한 어떤 이해, 또 시간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버리면, 예, 그 정말로 이 눈이요. 그게 이제 뭐, 요 도자 밑에다가 이 선비사자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도사가 되는 겁니다, 도사. 꼭 도사가요. 무슨 이렇게 예측하는 어떤 능력만 발휘해서 도사가 아니고, 예. 때가 뭐냐면은 시간적으로 아직 되었고 안 되었고 정도만이라도 가릴 수 있다면 그게 뭐냐면 바로 도사의 길에 입문을 하게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근데 이미 인생 한 4, 50년 살면요. 다 반쯤 도사가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예, 대성부를 나무 뭐부터 알아본다? 떡잎부터 알아본다 했잖아요. 그죠? 싹수가? 예. 그런 거 보죠. 이제 인생을 해를 거듭해가지고, 해를 거듭해가지고, 예, 이게, 아, 싹수가 노란 케이스, 파란 케이스. 이걸 몇 번 보고 나니까, 아, 이게 싹수가 노라는 거는 결국은 이게 농사가 안 되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뭐예요? 도사에 이미 입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사의 입문을 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자기 도사의 길에서 뭔가 좀, 예, 자기 나름의 어떤 그 궁극적인 어떤 레벨, 이런 걸 성취한 사람을 이제, 예, 우리가 거의 신선이, 신선이, 예, 신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적어도 이 속세에 이렇게 몸을 이렇게 두고 있다고 해서 이 도사가 안 되고 신선이 안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신선이 여러분 다 됩니다. 예. 결국 뭐냐면 영적으로 얼마나 뭐냐면 그레이드가 이렇게 올라가 버리느냐. 예. 여러분은 잘 조금만 이 신경 쓰시면 바로 이 도사에서 예, 신성까지 간다니까요. 예, 때가 되었느니라. 이런 것들이 뭐냐면 원리적인 측면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예, 거기에 자기가 굴신, 예, 자기가 가진 어떤 예, 뭐 어떤 능력이든 행동기도 이런 것 갖다가 맞추기도 하고 또 드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 학문에 대한 어떤 설명이 사실 이 학문에 대한 설명만 해도 사실은 몇 달 강의거든요. 몇 달 강의인데 좀 제가 콤팩트하게 예, 정리를 해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요 부분을 예, 여러분이 한번 쭉 키워드로 한번 정리를 한번 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이제, 어떤 변화의 어떤 여러 가지 모양새라든지 패턴을 쭉 정리를 많이 했었는데요. 예, 큰 단위로 했느냐, 작은 단위로 했느냐, 이 차이밖에 없습니다. 예, 가장 큰 단위로 한 것이 이제 음양. 음양은 들어서 아시죠? 그 다음에 오행도 들어보셨죠? 예, 오행. 음양이나 오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문자, 예, 문자나 또 틀, 이런 것을 좀 잊어버리지 말라고, 우리 요일을 어떻게 배치해 쓰죠? 요일 시작을, 예, 월, 달력 모양 따른다면 그냥 1월, 예, 화수목금도 그죠? 화수목금 이렇게 1월이에요. 1월 음양은 1월, 그다음에 예, 화수목금토 예, 이렇게 제발 이거는 잊어먹지 말라고 그죠? 그 요자는 무슨 요자냐면요 별 요자예요. 예, 별 요자. 그래서 저러한 별의 운행. 그래서 해가 떴다, 달이 떴다. 예, 그리고 그 흐름 하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걸 잊어버리지 말라고, 예, 일요일, 월요일, 화수목금 돌아가는 이 패턴은 문자를 갖다가 우리가 차용해 놓은 거죠. 예, 그래서 중요하니까 이렇게 해둔 건 맞겠는데 도대체 이게 예, 어떤 원리 속에서 예, 만들어졌는지 또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거죠. 예. 이 음양과 오행을 좀 더 이제 확장한 게, 소위 우리, 10관인데, 이게 이제, 자연의 운동을 10개의 단위로,
10분을 한 거예요. 자연의 운동을. 그러니까 요 크게는 여기는 이건 2분법이죠. 2분법. 요거는 5분법. 그다음에 10가는 10분법. 그다음에 좀 더 이제 나아가는 게 12지라고 하는 것이 12분법. 12분. 그다음 좀 더 미세하게 해서 10간과 12지를 서로 조합해서 그렇죠. 60간지죠. 그죠? 예. 60 간지. 이제 간과 지를 예, 서로 그 조합을 시켜서 60간자는 60분법. 예. 이걸 또 세 개 합쳐서 180개. 이렇게도 또 세분을 하긴 하는데,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이제 분류가 어떤 흐름이 이게 분류가 되는 거죠. 예.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게 보통 60간지죠. 그죠? 60간지. 예, 60간지. 그래서 예, 60간지가 되돌아오는 걸 뭐라고 해요? 예, 돌 회자를 써서 회갑 또는 환갑. 그죠? 예, 환갑이라고 해서 똑같은 기운을 다시 받는다. 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그 음양이나 오행 이런 것들이 절대로 뭐냐면 공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부터 여러분이 잘 정리해 두셔야 이 학문이 쉽게 어떤 책을 읽더라도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음양이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 것이다. 오른다, 내린다. 그죠? 또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이렇게 간단하게 두 개의 형태로 분류를 한 것이 음양이라는 어떤 문자다. 오행은 뭐예요? 오르긴 오르는데 이렇게 삐져 오른 놈이 있고 옆으로 번져 흐른 놈이 있고, 그죠? 방향성이. 그 다음에 내려오긴 내려오는데 바로 안 내려오고 빼딱하게 내려오는 놈이 있고 밑으로 내려오는 놈이 있더라 말이죠. 그리고 올라가 가지고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어중간하게 있는 상태에 있는 것도 있더라. 예, 운동 방향이에요, 이게. 전부 다. 자, 이렇게 이제 좀 더, 세분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10간은 뭐예요? 요 놈도, 요 구간도 뭐냐면은 이렇게 오는 놈이 있고 약간 완만해 가는 놈이 있더라. 다 더 세분을 한 거죠. 요 부위에. 예, 세분해 보니까, 이런 식으로 뭐냐면 구간 이렇게 크게 보면은 이렇게 가는 것이지만 이 흐름 속에도 뭐냐면은 방향이 바로 올라가는 놈, 빼다가 가는 놈 이렇게 좀 더 분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걸 10단계로 나눈 것이 10간. 그다음에 더 나눈 것이 12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 이제 어떻게 작용되느냐는 것이 이제 이 학문을 전체적으로 그 아우르는 어떤 여러 가지 그 어떤 단위 수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근데 더 그러니까 크게 보면 모르겠으면 근데 통밥을 때릴 때 그냥 음아이면 양 통밥 때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크게 봤을 일이 오르든 오르는 거잖아요. 요건 전부 다 뭐에 속하고. 예. 양에 속하고, 예. 그 다음에 이렇게 내리든 저렇게 내리든, 예, 이렇게 내리는 방향을 가지고 있다면, 요 구간 전부가 다, 어떻게 해요? 예, 음에 속하고. 예. 그래서 이제 크게 아우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이제 요 원리만 가지고도, 예, 결국은 이렇게 간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이제 날씨에 비유해서 우리가 온도 변화를 본다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올라가더라도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는 또 이 주가 그래프 같죠, 그죠? 예, 주가 그래프죠. 내려올 때도 어떻게 해요? 바로 팍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서히 내려온다는 거죠, 이게 오르막 내리막.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간이 대체로 감정적으로 일희 일비 하게 되는 어떤 그는 요 부분이 전부 다 뭐냐면 이렇게 오르막 속에서도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이게 매일매일 오고 간다는 거죠. 예. 매일매일 오고 가니까 결국 이걸 롤러코스터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예. 그래서 좋았다가 싫었다 하면서 결국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유별나게 잘못된 게 아니고요. 거기에 부여된 어떤 조건, 에너지 패턴,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사람에게 크게 영향을 줌으로써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역학을 좀 이렇게 깊이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면 어떤 정도까지 우리가 이제 크게 아울러 이해할 수 있느냐면 도둑도 하늘이 내는 직업이라는 거죠. 하늘의 직업. 제가 그 경찰서 앞에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좀 이게 웃으며 지나가는 그 문구가 있어요. 뭐라고 썼냐면 보통 경찰서 앞에 가면 범죄 없는 사회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럼 범죄가 없으면 자기들은 뭐 해요? 그러니까 참 주장분들 밥그릇 없애는 이야기다. 범죄가 없으면은 본인의 존립 기반이나 존재가 필요성이 없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범죄 자체가 그 좋다는 건 아니에요. 좋은 건 아닌데, 어떻게 보면 이게 자연의 원리로 보면은 빛과 그림자와 같은 거죠. 빛과 그림자. 그러니까, 어떤 존재가 있으면 햇빛을 비추면 어떻게 해요? 좀 길게 늘어뜨리느냐, 짧게 늘어뜨리느냐 차이만 있을 뿐이고, 뭐가 존재해요? 그림자가 존재. 그럼 여기에도 또 비추면 또 요쪽에 또 조그마한 놈에 가서 또 숨죠, 그죠? 예. 그래서 사방에 다 비추면 뭐냐면, 요 나무잎 밑에 또 이렇게, 또 그늘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기운이 방향성을 가지는 순간 뭐냐면, 이미 직진을 하는 순간 후진은 어떻게 해요? 하는 순간 후진을 못 하잖아요. 예. 숨을 마시는 순간 내쉬기 어렵잖아요, 그죠? 마시면서 내쉴 수 있는 사람 모르죠. 콧구멍이 두 개니까 왼쪽으로 마시면서 오른쪽으로 내뱉고 동시에 그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은 뭐 기네스북에 올라가겠지만 보편적으로 뭐냐 물리 법칙에 의해서 전진을 하면서 후진까지 하는 놈은 없다 이거죠. 그런 것처럼 빛이 존재하는 한 그림자는 당연히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우리가 진짜 범죄가 없는 사회가 당연히 좋죠. 아주 이상적이지만, 그건 생명이나 존재하는 것들의 어떤 그 구조상 그게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소위 범죄가 없는 게 아니고 적당한 범죄율,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적당한 범죄율이라고 하는 게 유지되는 것이 오히려 더 뭐냐면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생명력을 오히려 더 가지는 것이라는 거죠. 범죄가 너무 많아져도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그죠? 또 범죄가 너무 없는 것도 그렇게 건강한 모양은 아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자연의 어떤 그 보편적인 원리, 자연의 보편적인 원리라고 하는 것은 그런 원리를 그대로 여실히 보여준다는 거죠. 예. 보여주기 때문에 이게 참 이쪽 학문에 이렇게 이제 좀 입문을 해가지고 재미를 붙이면요. 사실 좀 다른 학문이 별로 재미가 없어요. 네. 이게 워낙 이게 참 이 거대 담론을 이렇게 담고 있는 학문이니까. 그렇다고 있으면 이게 무슨 뭐 신비주의나 어떤 신앙하고는 또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게 철저히 이 학문은 과학하는 자세로 해야 되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라고 하는. 그래서 그런 그 과학을 하는 자세로 해야만 이 학문에 대한 이해를 크게 넓혀서 또 자기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막연하게 송구리당당 이래갖고 막 그분이 오셨다 이래 하면 안 됩니다. 큰 아주 사실은요. 실제로 이제 고대에 우리가 점을 치는 어떤 방법에서 이제 우리가 고대 무격이라고 그러는데 요새는 말하는 무당이죠. 고대의 무격이라고 격자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이 하늘과 사람을 이렇게 중매하고 있는 이런 어떤 모양으로서 이 하늘에게 뜻을 묻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뜻을 묻는데, 정말 이제 하늘에게 무엇을 뜻을 물어서 하는 이런 전법이 이제 무에 속하고 이 학문은 뭐냐면 전체 운동을 바탕으로 해서 그 전체 운동이
주는 만들어내는 어떤 계절,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질과 조화 여부 이런 것을 이제 따지는 학문이니까 대부분 이 추론의 학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추명술이라고 하거든요. 추명 추리를 한다는 거죠. 추명술이라고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추명.